뱀으로는 불러오는 그림은 있습니다. 신의 기운! 그렇죠. 그 보살님이 혹은 그 만신이 어떻게 기도를 해서 죽느냐. 네. 그 다음에 무언가 하나 들어가야 된다. 네. 비방수칙이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네. 선생님이 그림에 조금 강하시기 때문에 네,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애군을 퇴치하고 재물운을 조금 쌓는 그림이 있을까요? 있긴 있죠. 네. 자,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 네. 흔히 뭐 네. 인터넷이나 방송 네. 네, 이런 데서 뭐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그림 막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선전들을 하세요. 네. 그럼 뭐 첫째는 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 해바라기, 해바라기 그렇죠. 아니면 뭐 코끼리 뭐 그렇죠.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사주팔자 틀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직궁, 집터 혹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따라서 틀려져요. 자,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네. 집집마다 집구석에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 나라의 빈부격차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누구나 인간이라는 거는 욕망이 있고 열망이 있어요. 네. 아, 나도 부자가 돼서 혹은 내가 금전적으로 힘들지만 않다면 네.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정말 편안하게 살 텐데 이러한 꿈은 다 있어요. 그나마 내가 답답하고 내가 힘드니까 네. 점집을 찾아가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재물운을 불러오는 그림은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 사람 살아가는 집터 네. 그분이 하시는 사업 네. 혹은 그분의 사주팔자 나이 연월 일시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림이 들어가고 예방책이 들어갈 때는 신의 기운 그렇죠. 그 보살님이 혹은 그 만신이 어떻게 기도를 해서 죽느냐 네. 그 다음에 무언가 하나 들어가야 된다. 네. 비방수칙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래도 네. 여러분들은 만신이 아니에요. 무속인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운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내가 정말로 아 이렇게 비방규칙이라도 써서 좀 살아야 되겠다. 구사일생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로. 어느 점집에 점을 보러 갔어? 대뜸 구술하래. 물론 구술해야 될 집은 해야 됩니다. 인력으로 안 되는 거는요. 영적으로다가 힘을 받으셔야 돼요. 신령님의 도움을 받든지 조상님의 은덕을 받든지 받으셔야 돼요. 정말로 제가 이 길을 와보면서 제가 무당이라고 무속인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네. 정말 영적인 도움을 받을 때는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저는 조금 솔직히 감명을 받은 게 어쨌든 간에 네. 네. 선생님이 솔직히 막말로 그림을 그려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솔직히. 근데 어쨌든 간에 조금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궁금하다면 뭐 방문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인터넷에 있는 뭐 그런 좀 어쨌든 좀 지식들은 네. 너무 맹신하지 말라라고 말씀.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마다 틀려요. 오행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행의 기운이 틀립니다. 이거는 사주팔자보다 그 사람의 오행의 기운을 가지고서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프면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상으로 화면상으로 진단을 내리기 쉽지 않잖아요. 직접 찾아가셔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의학 박사님을 만나 뵈서 진단을 받아봐야 정확한 병명이 나오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사자가 오셔서 제가 이래요. 네. 어떻습니까?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몫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시면 효과를 보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알겠습니다.